당신의 시간과 돈을 아껴주는 생활꿀 팁, 알뜰한 살림씨입니다. 알뜰. 저번에 만들어 먹은 토스트가 맛있어서 이번에도 먹을까 하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아니 이럴 수가, 유통기한이 지나버렸네요. 이렇게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은 메모지에 적어 냉장고 앞에 붙여두면 저처럼 유통기한을 지나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암튼 이 맛있는 식빵 그냥 버리기 아까운데. 식빵 버리지 않고 살림에 보태는 방법, 곱게 보내지 않을 테다. 알뜰한 살림씨가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볍게 과자를 먹어주세요. 아 배부르다. 이 남은 과자 그냥 두면 눅눅해져서 다음날 먹기 애매했을 텐데. 과자 안에 식빵 한 조각 넣어두면 안에 습기를 식빵이 빨아들여줘 과자는 바삭함을 유지합니다. 다음에 이 식빵을 과감하게 태워줍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죄다. 완전 시커멓게 태워진 식빵을 알루미늄 호일로 잘 감싸준 다음 젓가락으로 구멍을 숭숭 뚫어주세요. 그럼 식빵 탈취제 완성. 여러 음식이 들어있는 냉장고 안에 넣어두면 음식물 냄새를 쏙 흡수해줍니다. 이제 냄새나는 냉장고는 안녕. 식빵을 태운 이유는 식빵이 구워지면서 탄소 성분이 두드러져 숯처럼 탈취 효과가 좋아집니다.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유통기한 지난 식빵으로 습기도 잡고 냄새도 잡고, 여러분들도 버리지 말고 이렇게 사용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는 잊지 말고 꾹,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